안녕하세요. 자율학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 오늘은 맥브라이드. 맥브라이드 뭐 너무 많이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죠. 그런 단어죠. 맥브라이드 AMA. 이제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많이 쓰는 그런 진단 방법 중에 이제 맥브라이드 AMA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맥브라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일하시면서 많이 보시는 그런 것일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맥브라이드가 이제 어떻게 생겨서 어떤 식으로 오게 됐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재활학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맥브라이드 장애율을 이제 이용해서 노동상실률을 이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보통 맥브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있는 기본적인 폼이고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자 상병, 환자가 이제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사고로 어떤 것들이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고 그 밑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수술을 했든 혹은 치료를 했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뭐 운동 범위, 장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애 상태에 따른 맥브라이드에서 표를 가지고 어떤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노동상실률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칸이 되게 협소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척추 압박골절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야 뭐 한두 칸으로 끝나겠지만 자동차 사고로 뭐 머리도 다치고 뭐 어디도 부러지고 여러 군데가 다치게 되면 뭐 상병명이나 이런 치료 결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표는 표로 이제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후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건데요. 이렇게 한글 파일로 된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홍길동 씨고요. 1440년도 출생이고 장성이 이제 그 고향인 곳으로 지금 그 썰이 제일 유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우측 비골두골절, 좌측 회전근개도 파열되고 그 다음에 좌측 신경에 포착증후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수술도 하고 어떤 치료들을 했다. 입원해서 치료를 했다라는 치료 경과를 써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장애가 남았는지 무릎 같은 경우에는 골절로 인한 가동 범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어깨도 관절 가동 범위 제한 그리고 손가락이 지금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장애 내용을 써주고 그리고 이제 사고와의 기여도 뭐 이 사고로 인해서 100% 이 사고 때문에 발생을 했다 혹은 이 사고랑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관여도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애 정도에 대해서 맥브라이드 표를 가지고 지금 이 상태는 맥브라이드 표에 어디에 해당돼서 몇 퍼센트의 장애율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다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각 장애율을 합산을 해서 이제 요 그 후유장애 진단서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요게 이제 맥브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맥브라이드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맥브라이드라는 어떤 그런 거를 처음 보려고 하다 보니 도대체 이게 맥브라이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왜 생겼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조금 볼 건데요. 보기에 앞서서 일단 조금 헷갈리는 그래서 오늘 목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맥브라이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표를 일단 크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재활학과 의사다 보니까 재활학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 절단, 골절, 관절 강직, 척수 손상, 두분의 척수, 말초신경 이렇게 파트별로 조금씩 이렇게 좀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브라이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헷갈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한데요. 이제 장애와 장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재활학회에서 나온 그런 텍스트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고를 해서 보면 장애는 장애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만 뭐
장애인이라고 부르면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장애라는 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손상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 일상생활이 불편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장애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impairment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impairment 같은 말이 써 있죠. 신체 장애. 우리가 이제 어떤 걸로 인해서 손에 장애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손가락에 장애를 입었다라고 얘기 안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 있는 그 부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능력이 상실되겠죠. 예를 들면 손가락이 없으면 어떤 뭐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다 했지. 그런 식으로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좀 불리한 사회적인 어떤 장애가 생깁니다.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장애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것이죠.